숙박업이 다 끝났어요. 예. 네. 이제는 더 이상 숙포하지 말아달라고. 때 작업도 지금 합니다. 아, 네. 때 작업이 좀 이렇습니다. 저는 기관이에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가 명당인가 흉당인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엘로드 측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과연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분 전쟁 영웅을 과연 이런 자리에 모셔야 될지도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엘로드라는 거 아시죠? 예, 저 두드려 맞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남의 밑자리가 좋네 안 좋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유튜브에 다 나가서 욕 엄청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수맥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수맥이 없고 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셨죠? 예. 수맥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전쟁 영웅을 이렇게 수맥구덩에 모신다는 것보다도 이미 생각을 했어요. 아, 위는 수맥이 없는데 여기는 수맥이 모이는 자리예요. 아. 자체가. 그래서 옆에도 수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예. 네. 이렇게 골지요. 손을 회전해서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전력. 강연장을 해도 부자를 파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백선혁 장군 육자리는 흉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다행한 것은 수맥은 있지만 바로 좌청을 바로 좌청룡과 우백호의 이치는 얼추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주산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에요. 그리고 때 작업을 다 끝내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수맥 체크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이때는 원장 자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보통 때는 잘라서 이렇게 골을 내서 굴에다가 물골을 만들고 흘러나가는 방법을 쓰는데 이 현충원에서는 오히려 그 때가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품을 빨리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장을 올려요. 그리고 보통 보면 여기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 늦자리에 쇠말뚝을 박았죠. 이거는 풍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재도 안 된 자들이 그 지랄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이 쇠 그 나무 말뚝을 안 박아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잠깐만요. 원체 전문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라 팀워크가 딱딱하게 맞아서 딱딱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정성을 잘 하셔서 정성스럽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장군님! 욕지만 그럼 여기 뒤에 묻히지만 훔쳐내셔서 하늘에서 우리 자녀 대한민국은 꼭 지켜주시고 꼭 이 나라를 정의의 국가 밝히게 되는데 지켜주십시오. 비록 아무 힘도 없는 대박 쳐라 거기 갑자기 이제 이 때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때 작업을 하고 삽으로 때리는 과정은 그 때가 떠 있기 때문에 착상하는 거 때리면 빨리 휘가고 그나마 빨리 착상을 해요. 그래서 착상하게끔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돗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나와주세요. 예예예. 정리 좀 할게요 이제. 나 열로 나왔어요.
접수하니 끝났고 이제 위에다가 다시 걸렸어. 그다음에 잔디가 좀어서 잔디가 다끝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 너무 안 되겠어요. 네, 죽탕이다. 반대로 말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학계생 많으세요? 그나마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백선 형사님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여기 백정을 백현엽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자분들이 유튜브 저 유튜브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벗어나가는 네, 이 네, 방송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MBC가 나왔나요? KBS가 나왔나요? 각 4대 방송이 나왔나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확하게 명소가 생긴 거죠. 범죄자한테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바로 대한민국 살리신 분한테는 방송 촬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누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역사의 왜곡 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도 없고 애국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백선엽 장군 광화문에서 그 분향소를 만들 때 바로 젊은 사람들, 애기들조차 분향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것. 우리 애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 굉장히 편안한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모든 안장식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풍선은 정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상권 필요 없으니까 잔치도 올려주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잠깐만 연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저는 대전 유교 약사생불사에 있는 이 공태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상을 보는 자고 저희 유교 약사생불사에 들어오면 세상을 내다보는 게 다 나오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다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이 임금이 아니라 신을 칭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전에서 이 절을 운영하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애국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자신이 바로 그래서 약사생불 공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사생불사를 보면 저에 대해서 잘 나와요. 왜냐하면 종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할 뿐 하면서 바로 애국을 불어짓고 그 다음에 역사를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백선엽 장군 대한민국을 살리신 이 이순신과 같은 이 분을 오늘 촬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저는 초상권 없으니까 막 찍어서 막 올리셔도 돼요. 그러나 빨갱이들은 올리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려고 하는 애국자들만 그 초상권 그걸 접촉을 안 할게요. 저 빨갱이들 엄청 싫어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수가 들어가니까 풍수를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애국자를 대한민국을 살린 이 엄청나신 분을 과연 이런 터에 보셔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를 풍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좀 너무 틀다고 좀 그렇게 예. 걱정을 하는 게 그렇죠.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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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를 보셨나요 지금? 예? 지금 파악하셨나요? 아,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끝나면.
예, 그래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직접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엘로드로 확인을 하고 제가 이거 대가예요. 제 스스로가 대가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공태권이에요. 예, 예. 예, 예. 이제 엘로드로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그 방송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기 풍수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예, 여기요. 그런데요. 이거 제가 들고 해요, 그냥? 예, 들고 하세요. 예. 아, 그런데 우리 저기 박정희 동작중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그 새 말뚝에 샘물은 다 씻겨 내려갔을까요? 이게 안 씻겨 내려가요. 바로 쇠가 썩으면 파상풍이라는 게 걸릴 거고 그것은 바로 땅속에 침투가 돼요. 그래서 1m를 싹 긁어내고 쇠흙으로 다시 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했나요? 우리나라에서?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첫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바로 우리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정부를 엎어버리고 바로 애국자가 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동작동 현충원에 다 뒤엎어서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말이 거칠어요. 막 욕도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욕은 하면 또 그러니까 거야? 욕 빼고는 다 하세요. 네, 욕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자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여기요. 또 청평 한번 해주셔야죠. 네. 아까 청평해달랍니다. 청평 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래요? 어, 예. 참깨님 안녕하세요. 예고했다고. 참깨방사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또 약사생불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백선엽 장군 풍수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청룡은 감아줘서 울릉불릉한 자청룡은 감아줘서 백선엽 장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리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러나 자청룡이 너무 죽어요. 너무 불안한 것은 바로 여자가 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배포는 웅장하고 무감하면서도 백선엽 장군을 감아주는 형태라 그래서 바로 자청룡과 우베코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안산도 바로 저 앞에 이 왕가문 자체가 안산이 돼서 편안하게 잡아주는 형태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는 순전자리예요. 순전자리는 바로 모든 풍수를 이루고 풍수가 끝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풍수는 얼굴 형태가 풍수이고 이 시험자리가 바로 이 백선엽 장군의 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 이 묘지에는 물이 흘러요. 이제 지금부터 이 측정을 할게요. 첫째가 이렇게 되면 수맥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천의 흉당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양당이라는 뜻이고 수맥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돌면 천의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절대 아셔야 되는 건 시험이 있는 자리는 명당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이 물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돌릴까 돌린다라고 유튜브 상으로 막 뭐라고 지랄지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수맥을 체크하는 걸로. 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맥이 있는 자리에 백선엽 장군을 모신 거예요. 이런 천에 공로할 일이 어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하도 돌린다라고 해서 하지만 이게 돌아가다 보면 손이 돌아가요. 이렇게 최대한 대로 안 돌리려고 해도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세요. 이 터가 꼭 손이 돌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흉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묘자리를 쓰면 안 되는 자리예요. 백선엽 장군을 만약에 묘자리를 쓴다고 했으면 바로 저 바로 우측에 있는 우베코에다 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뒤에 바로 산에서 혈이 내려오고 혈이 결진되는 곳에 묘자리를 썼으면 이렇게 땅이 질퍽질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명당은 아무리 장마가 돼도 물이 질퍽질퍽한 게 없어요. 흉당은 이렇게 물만 조금만 내려도 이렇게 질퍽질퍽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선엽 장군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살렸고 6.25 전쟁 영웅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실 때는 그분 자체가 대한민국의 버림을 받아 이런 흉당에 모셔지게 됐던 거예요. 이 백선엽 장군은 바로
그래서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 자체가 백선엽장군을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안타깝게도. 왜냐면은 정확하게 직관할 수 있는 자들 와서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액땅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안으로 돈다는 거. 네. 제가 돌린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돼야죠. 그죠? 이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여기는 물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됐어요, 이제. 예, 이제 가시죠. 바로. 예. 바로. 공격. 여기 흥당이라 독자리로 쓰면 안 돼요. 형님께, 형님. 그러든 우리 스스로가 바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 자체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바로 전쟁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 들어와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만 명당. 왜냐하면 흉당 옆에 명당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돌다가도 그러면 여기는 단맛 명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측으로 돌죠. 여기서 보면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요. 제가 저기 다른 거 아닌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보세요. 여기 사태 있어. 이상의 장군님 몇 골짜리 있어. 또 순당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 싫으면 악착같이 살아남으세요. 그 다음 분이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오세요. 여기서부터 안전식이 끝나고 성토가 끝났지만 장모님 가시는 거 거기 한 번 더 참배하고 해서 많이 모여 마지막 아쉬움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바람이 후손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갔네. 낮이라서 안 켰나? 끝났던 것 같아. 내가 해야 돼. 아, 그러면 선생님 어디로 해야 되겠네? 왜냐면 근데 고발 들어와요. 선충원에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흉상기도 아셔야 되지만 수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수맥이라는 것은 수맥이 이렇게 우리 그냥 부르면 수맥은 아시겠어요. 근데 수맥은 그리고 왔다 갔다 수맥 파장이 때문에 이 파장만 빼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뭘 박으면 돼요. 그러면 수맥 파장은 이게 수맥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허를 갖고 있어요. 수맥 차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퀵코드 저한테 하고 말을 이제 묵념하고 저기 끝나는 걸로. 이제 많이 그래도 말랐네. 아까는 진짜. 아니 이거 흙을 덮어서 말른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예. 여기 보면 이 물이 내광으로 다 들어가 이제. 내광으로. 그래서 내광이 축축해져요. 아.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묵념하고 가는 걸로. 여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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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소 해설을 하고 향을 몇 번을 놔야 되는가 아셔야 돼요. 상시 오실 때 향을 한 번을 놓을 것인가. 사람이 많을 때는 한 번을 놓으세요. 이건 한 번은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을 놓는다는 건 한 번 더 기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을 놓는 게 아니에요. 세 번을 놓는 거예요. 혹시 세 번을. 그리고 놓고 그 다음에 국화꽃을 항시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웃는 거 보면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다행한 것은 뭐냐면 빨갱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빨갱이에요. 이렇게 놓은 게 바로 애국자예요. 이 상례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헌화한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계를 쓴다 올릴 때, 세계를 쓴다 알린다는 것이